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땅땅땅 혹시 도를 아십니까? 네? 벗는 도를! 오늘은 집에 혼자 있는... 뭐야? 요루야 왜 그래? 요루야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어디 다친 거야? 왜 그러니? 또 넘어졌구나. 뭐야? 너 누구한테 맞았니? 그 뭐야? 뭐야? 뭔데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빠가 뭔데? 요 앞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이상한 아저씨가 짜자 진짜 뭐라고? 뭐라고? 이거 뭐라고? 그 막 코트 막 해갖고 코트를 코트를 벗었다고 이 녀석. 이거 할 짓이 없어 유치원생한테. 이거 완전 변태 아니야? 이거 빨리 아빠 왜 아빠 손 잡고 빨리 가자고 나. 어디야? 그 녀석을 이거. 거기 있었죠. 아니 경찰서에 보내버려야겠구만. 여기 있었다고? 아니 도망갔나 보네. 이거 동네가 너무 문란한 거 아니야 이거? 아유 딸 많이 놀랬구나. 그치? 아유. 안 됐다. 그럼 아빠랑 오늘 기분 좀 변환할 겸, 어? 알았지? 그 생각날 거 아니야. 기분 변환할 겸, 그 반죽이 산책이나 시키자. 공원 가가지고. 알았지? 응. 빨리 와. 바둑이 네가 찾고 다녀. 여기 끈 여기 있다. 아빠랑 그러면 산책하자. 평온하게. 알았지? 자 공원 저쪽에 있다. 저쪽에 가서 공원에서 앉아 우리 휴식을 좀 취하자. 요루야 요루 많이 놀랬구나. 여기 요루야 여기 앉아있자. 아유 공원이 아주 그냥 평화롭네. 그치? 요루야 오랜만에 바둑이 데리고 산책하니까 좋지? 요루야 저 구름 좀 봐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니? 요루야 그리고 이 꽃 좀 봐봐. 이 향기 좀 맡아봐 한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지? 아 요루가 많이 놀랬나 보네. 요루야 원래 남자들이란 말이야 다 늑대고 짐승이야. 그럼 아빠도 늑대고 짐승이야? 아 뭐 그렇지 뭐 요루야. 아빠도 나쁜 사람이야? 아, 나쁜 사람 아니지만 어제 남자들은 다 늑대고 짐승이야. 그러니까 남자를 만날 때는 나중에 네가 커서 말이야. 남자를 만날 때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알았어? 아빠 같은 사람 만나란 말이야. 알았지? 그건 좀. 아유 이거 갑자기 응아가 말이 없네. 아 요리야 갑자기 잠깐 똥 좀 싸고 올게. 아유 금방 갔다 올게. 아유 이거 배가 아픈지 이거. 아유. 아우 빨리 화장실 빨리 뛰어가야겠네. 아유 뭐야 남자 화장실 공사 중이라고? 아유 그럼 어떻게 이거. 아우 나 급해 죽겠는데. 아유 집까지 언제 가지? 아유 이거 어쩌면 좋나. 아유 안되겠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뭐 지금 아무도 없고 괜찮을거야 뭐 응어만 싸고 나올건데. 아유 싸겠네. 계세요! 있어요! 아 있구나. 계세요! 있어요! 아 있구나. 있어요! 아 어떡하지. 아 나오겠네. 지금 당장 벗어야겠어. 싸겠어 이거. 아유 아 급해.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변태야! 빨리 왔다가. 어휴 아 변태! 변태! 아 이 변태! 아유 그런 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고 아 누구 없는 줄 알았는데.
자리가! 아 없는 자리인데 누구 있는지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더러운 변태! 죄송합니다 정말. 하지 마 변태야. 딸 그런 게 아니야 딸. 딸 신고할 거야. 아 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 자리 신고할 거야. 나 죄 사하고 싶어. 아우 저는 아니라니까요. 저는 변태가 아닙니다. 아 일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 자식 변태 맞다고요. 아 일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네네. 자 일단 사건의 시작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게 다름이 아니고 제가 딸아이가 오늘 놀란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공원에 갔어요. 같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 너무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공원에 공중 화장실이 있길래 남자 화장실로 갔는데 문이 닫힌 게 뭐예요? 아니 문이 닫힌 게 아니고 거짓말 치지 마 이 변태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 공사 중이었어요 남자 화장실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여자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급해서 옷을 벗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이 여성분이 계신 거였어요. 변태 미칠 마음 없어요. 당장 깜빡 나와요. 일단 두 분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여성분 달라고요. 감사합니다. 보자. 일단 이 달라고요. 네. 아무튼 잉여맨 씨 나이 35세. 독신은 아니시군요. 네, 딸이 있는 걸 보니 저 딸아이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변태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딸아? 하! 뭐 뭐야? 생긴 걸 보면 충분히 오해받을만 해요. 아. 네. 아 이럴 수가. 변태 자식. 아 저 변태가 아닙니다. 어? 이 어? 변태 뭐지? 왜 그러시죠? 이름 김리아. 김리아 성별 남성 남자? 남자라고요?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똑바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 잠깐만 당신 혹시 그 후배서에 써있는 여기 근방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바리맨? 뭐야 남자였던 거였어? 뭐야 이게 버렸나? 뭐야 이 자식 설마 여자실에 들어가서 변태짓 하려고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항상 들어가서 대기 타고서 있는 김리아라는 바바리맨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남자였던 거였어? 뭐라고요? 뭐야 이 변태 자식 어? 잠깐만 딸 네가 아침에 봤다는 사람 이 사람 아니야? 맞아 저 사람이야! 뭐야? 이 변태 자식! 변태예요! 죽여버려! 아 이럴 수가! 이 변태 자식! 알로하! 아씨 빨리 체포해주세요! 빨리 체포해! 빨리 거기 넣어! 철저히! 빨리 철저히 넣으세요 이런 변태 자식! 우리 딸을! 따라오라고! 이 변태 자식! 들어가! 나쁜 녀석! 딸! 딸아! 저 아저씨 갔어! 변태 아저씨 갔어! 갔어! 아이씨! 이 자식 진짜! 변태를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이제 실수로 여자실에 들어갔는데 또 변태를 잡아버렸네요. 아유 네 아유. 그래도 잡으신 거 감사하지만 여자장실에 들어가는 건 불법이니까 조심하세요 앞으로. 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네 노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셨으면 됐습니다. 아유. 이만 가보세요. 딸 이제 가자. 변태 잡았대. 아유 저 변태 녀석. 다음번에는 또 화끈한 걸 보여주지. 조용히 해. 딸 같이 가. 딸 아빠 변태야. 나 변태 아니라니까. 딸 아직도 날 변태로 하는 거야. 난 그냥 실수로 들어간 거라니까 여자실에 너무 급해가지고. 딸